이거 좋다. 아유, 좋다.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깨끗하게도. 소고기를 좀 구워야 됩니다. 고기 색깔 좋다. 와. 아유, 익었어, 익었어. 오케이, 어우. 먹어보세요. 맥주가 어디냐. 시원하구만.
그냥 소금에다만 쓱 찍어가지고. 아이고 좋다. 너무 닭가슴살만 맨날 먹다가 아우 소 좋네. 아, 이럴 거면 섞어 먹는 게 낫지 않나? 고기 먹을 때 소고기는 쌈 싸먹기가 좀 뭐해서. 아, 맨날 이렇게 참새끼 고기 먹으면 진짜 몸 좋아지겠다. 아, 이것도 좋다.
아유, 뜨겁다. 다 익었어. 우리 또 핏기만 가시면 또 바로 먹어줘야 되니까. 오늘 와사비를 한번 찍어가지고. 다 좋아. 요 생와사비입니다. 생와사비. 써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. 이것도 와사비라고 읽으면 안 되고 또 뭐 고추냉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러고 불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. 와사비를 와사비라 부르지 못하고 고추냉이랑 와사비랑 무슨 차이지? 그래서 엄태가 그냥 와. 아, 이 맛이구나. 아유. 소고기에는 또 소맥이거든. 많이 넣지 마라.
저녁에 비스킨 먹어야 되니까. 고기를 구우니까 동네 개들이 짖는구나. 또 간장이 있으면 더 좋은데? 없으면 없는 대로. 엊그제만 해도 날이 좀 추웠는데 요즘 5월 날씨가 무슨 초봄 날씨 같이 추웠는데 진짜 아 겨드랑이 땀 차네. 아유 좋아. 소고기는 1인당 한 350g이 딱 맞는 것 같네요. 딱 300g 되니까 조금씩 느끼해지네. 있을 때 먹어야지. 주름이 먹고 오늘 낙지도 해야 되니까. 이쪽은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저 강 건너편으로는 근데 예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은 이렇게 차 대놓고 탑 붙여놓고 고기 먹고 뭐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러워했거든요. 근데 그런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예전에 내가 부러워했던 모습이니까 아이 기분 좋아. 와 오늘 근데 날씨 좋다. 덥다 더워. 오늘 먹고 낚시해야지. 역시 소고기는 남자한테 좋구나. 아주 파이팅이 그냥. 아, 힘이 나 확실히 소고기 먹으면. 낚시해야 되겠다. 와.
사실 뭐 네. 이거 먹으려고 네? 캠핑 왔어요. 아 이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노지는 또 이게 버번이거든. 캠핑 와서 위스키 먹는 게 아니고 위스키 먹으려고 캠핑 옵니다. 오랜만에 까니까 이것도 자 메이커스 마크 한잔합시다. 해가 길어지긴 했구나. 아 소리 좋고 아 이게 훨씬 낫네. 해냈어 보자. 또 그냥 먹으면 또 저게 하니까 소세지를 좀 구워가지고 아, 이거 먹을 게 많네. 소세지를 구워서 누가 잡아준 사람 있으면 좋겠네. 이렇게 놓고 자, 이게 뭐 하는 거야. 아 내막 좋다. 제가 유일하게 버번 위스키 중에서 네, 두 병째 구입한 위스키입니다. 메이커스 마크. 아 너무 좋다 이거. 오. 터진다 터져. 요즘 이 소세지도 이게 또 논란이 많은데 이거. 어이 이건네. 겉은 바삭하고 속은 차가워. 아 좋다.
다 돌려가면서.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고 하니까 강에서 조업을 하시네. 야간 조업. 여기가 위치가 뭐 사람이 아예 없지도 않고 굉장히 넓어가지고 듬성듬성 있으면은 좀 별로 외롭거나 뭐 무섭거나 이러지도 않아요. 그리고 차도 적당하게 뭐 차 소리도 있어가지고 너무 적적하지도 않아요. 지금 딱 해가 지는 타이밍이라 딱 낚시하기 딱 좋은 시간인데 위스키 먹어야지 뭐 낚시야 낚시는. 아유 좋다. 좋아. 와. 고기 먹다가 조금 남긴 게 있는데 살치살 직화구이다. 오늘 어떻게 보면 식단 자체가 거의 저탄 고단이야. 저탄 고단. 예, 거의 고기로만 지금 저기 해서.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. 이렇게 슥 걸쳐놓으면 되죠.
쨍하면서도 달달하니. 낮에는 오늘은 한 30도 가까이 돼가지고 굉장히 더웠는데 해지니까 또 이렇게 선선합니다.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모기도 덤빌 테고 아주 재밌겠어. 아, 이 소고기 이거는 영상 끝나고 나서야 먹을 것 같은데. 진짜 좋다.